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들을 몇개 이제 제가 샘플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몇 개만 그냥 샘플로 뭐 이게 뭐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조 실행 관리 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위에 이제 모듈이 있죠. 여기 우리가 모듈이 있으면 이 모듈 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보면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모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주문 관리 시스템도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창고 관리도 필요하죠. 우리 창고 관리 시스템 또는 물류 센터 관리 시스템, 웨어라이징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로지스틱 업체들이 있겠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데 위에 보면 ERP가 있고요. ERP 밑에 아까 전에 MES 우리 여기 보면은 제조 실행 관리 시스템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붙어서 다 연동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 관리 시스템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 로지스틱 회사 쪽하고 연동돼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쓰게 되는 거죠. 재고 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죠? 당연히 글로벌 공급사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제 OEM 방식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요즘은 다싼 쪽으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싼 쪽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생산은 그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잘 연결돼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SCM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3차 물류 규모 이렇게 돼서 쭉 나오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물류 쪽이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다들 외주를 이제 주기 시작을 하니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주도의 공급 사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옛날처럼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팔아봐 이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이제 예측해서 그거를 공장에다 줘서 공장에서 이제 팔릴 수 있는 물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퀵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QR.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한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SCM이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퀵 리스폰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쪽에 SCM하고 이런 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의류예요. 의류, 옷, 옷.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칼스라는 게 있어요. 칼스.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은 이제 칼스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여요. 뭐냐면 산업 가치 사슬에 대한 얘기를 할때 많이 썼던 용어예요. 옛날에 국방 칼스, 자동차 칼스. 뭐냐면 SCM을 얘기하는 겁니다. SCM에 대한 얘기인데 퀵 리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퀵 리스폰스로 빨리 응답하자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정보들을 가치 사슬을 다 통합해서 원재료상부터 고객까지 즉 앞에 유통 그 매점 있죠. 매점에 있는 포스 시스템하고 다 연동해서 한 라인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칼스예요. 그런 거를 추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 뭐 SCM 이런 걸로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의류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류가 왜 중요하냐면 유행을 많이 따르죠. 근데 옷이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작년에 유행했던 게 올해 유행하지 않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패션쇼를 언제 해요? 그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유행을 유도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도를 합니다. 아, 이런 옷이 올해 트렌드예요. 이런 거를 오히려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패션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패션쇼가 언제 하냐면 반년 전에, 6개월 전에 합니다. 그죠? 여름 옷은 겨울에 패션쇼를 해요. 겨울 옷은 여름에 패션쇼를 합니다. 거의. 그죠? 그런 걸 뭐, 왜 하냐면은 그런 패션을 유도해야 6개월 뒤에 옷이 나오는데, 옷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몇 개월 전부터 수요 예측을 다 해서 유형을 다 예측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딱 됐더니 고객이 안 사. 그럼 망하는 거죠, 쫄딱.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팔다가 못 팔면 1년 뒤에 재고 처리, 덤핑 처리하고 1년 뒤에 또 재고 처리해서 또 안 팔려요. 그러면 창고에 싸놔요. 싸놓고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팝니다. 뒤에 목택을 떼죠. 그래서 택이 없는 거는 그 회사 제품인데 우리 회사 제품이 나가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킬로그램으로 파는 거는 택을 다 떼고 판매를 해요. 같은 재질의 똑같은 옷인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고 떨이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 비용이죠. 비용. 그죠?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잘 팔리는 옷에 그게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옷을 판매할 때 옷을 판매할 때 한 10분의 1 정도만 잘 팔리면 되죠.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분의 9는 안 팔리는 옷에 대한 거를 부담해서 옷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가에 비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를 잘 예측하고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옷값도 줄어들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소비자의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게 경쟁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을 만들 때 옷감도 있어야 되지만 실부터 만들어야 되죠. 실을 만들어야 되죠. 그 실을 만드는 게 직물회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건 없어서 못 팔고요. 못 나가는 건 재고에 싸놔야 돼요. 막.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옷감을, 그러니까 실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직물을 해야 되죠. 천으로 만들어야 되고 천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색깔을 입혀야 되죠. 염색을 해야 되죠. 이런 작업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측하려면 수요 예측, 즉 앞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부터 그 유행을 쫓아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유행 초기에, 그러니까 겨울이면 겨울 초입, 그러니까 10월, 11월쯤 돼서 판매하는 스타일을 딱 보고 바로 예측을 해서 빨리빨리 그걸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특히 이런, 가치사슬이 여러 개로 수십, 계속 엮여져 있는 그런 산업들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푸시 기반도 있고요. 풀 기반도 있고요. 주문 생산 쪽, 이제 이런 거고요. 푸시 기반은 우선 생산해주는 거.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거고, 풀 기반은, 야,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생산 계획을 잡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빌트죠? 그러니까 온 디맨드 쪽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시 공급사슬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SCM의 비즈니스적 가치는 이런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서 재고 수준을 낮춘다는 거죠. 비용 절감이에요, 결국은. 수요 예측을 SCM에서 이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연동돼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스 시스템, 즉 앞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띠링 해가지고 바로 계산되면 그 정보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다 관리 처리가 돼요. 옛날처럼 모아놨다가 야 이거 좀 데이터 줘 분석해보게 이게 아니고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ERP, SCM, CRM을 통해서 다 연동이 돼서 다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 출시 시간 단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